안녕. 저희는 부산 글로벌 서포터즈 16기 김은아, 조소연입니다. 저희가 오늘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서 과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한국 대표 과자. 이거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특이한 과자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짜잔! 첫 번째 과자는 새우깡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새우깡을 먹어볼게요. 이 새우깡은 저희 부모님 세대 때부터 많이 사랑받던 아주 오래된 국민 간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은하님 맛이 어떠세요? 맛이 되게 짭짤해가지고 맥주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근데 이게 새우 맛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해산물을 싫어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3.5! 두 번째 과자는 짜잔! 강냉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냉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냉이는 옥수수를 튀겨서 만든 과자로 한국식 팝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연님 맛이 어떠세요? 굉장히 고소하고 옥수수를 튀겨서 그런지 고소하고 달콤한 맛도 있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남녀노소 언제나 맛있게 즐기는 과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세 번째 과자는 초코파이입니다. 그럼 초코파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자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게 초코맛, 녹차맛, 딸기맛, 바나나맛 등 다양한 맛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코맛 말고도 다양한 맛들도 먹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 초코파이 단면을 보시면 초코빵 안에 마시멜로가 있어서 우유랑 같이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아주 든든한 그런 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5점! 네 번째 과자는 꽃갈콘입니다. 자, 그럼 꽃갈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갈콘도 새우깡과 마찬가지로 부모님 세대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대표 국민 과자입니다. 여기 군옥수수 맛도 있고 오리지널 맛, 매콤달콤한 맛 등 다양한 맛들도 있으니 외국인 친구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먹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맛만큼 다양하게 먹는 재미도 있는데요. 이렇게 손에 끼워서 한 개씩 빼먹거나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4점입니다. 마지막 한국 대표 과자는 페페로입니다. 이제 페페로를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페페로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혹시 페페로데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11월 11일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페페로를 주고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도 11월 11일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페페로를 주고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페페로는 아몬드 페페로인데요. 기본 오리지널 페페로에 아몬드가 이렇게 붙은 페페로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맛들이 많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맛있는 페페로를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5점! 이제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국의 특이한 과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허니버터칩입니다. 이제 허니버터칩을 먹어볼게요. 허니버터칩은 출시 당시에 중고장터에 고가의 가격으로 팔릴 정도로 아주 큰 허니버터칩 대란을 일으켰는데요. 은하님 맛이 어떠세요? 원래 감자칩이라 하면 짭짤한 맛이 일반적인데 이거는 되게 달달한 맛이어서 출시 당시에 큰 이슈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감자칩 짭짤한 맛이 일반적일 테니 한국에 온 만큼 외국인 친구들도 달달한 허니버터칩을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4.5점입니다. 두 번째 과자는 돌아온 대대입니다.
그럼 이제 베베를 먹어볼게요. 베베는 이전에 단종되었던 과자인데 너무 맛있어서 돌아온 베베로 다시 재출시된 과자입니다. 은하님 맛이 어떠세요? 되게 달콤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에요. 여기 이 베베에 전지분유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5점! 저는 우유 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5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3점을 줬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과자는 육개장 맛 포테이토 칩입니다. 이제 육개장 포테이토 칩을 먹어보겠습니다. 모두 이 육개장 사발면을 아시나요? 이 육개장 사발면 맛이 나는 포테이토 칩인데 이게 나름 신선한 과자여서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과자입니다. 은하님 맛이 어떠세요? 딱 이 처음 봉지 열었을 때 육개장 사발면 냄새가 확 났는데 먹으니까 감자칩이 육개장 스프가 살짝 뿌려진 맛이 났어요. 되게 짭짤한 맛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3점! 이번에 먹어볼 과자는 꼬북칩입니다. 이제 꼬북칩을 먹어볼게요. 꼬북칩은 과자 모양이 거북이 등껍질을 닮아서 꼬북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맛도 혼스프 맛, 시나몬 맛, 인절미 맛도 있어서 다양하게 먹고 싶은 맛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하님 맛이 어떠세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짭짤한 콘스프 맛이 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꼬북칩 시나몬 맛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4점! 벌써 마지막 과자 소개네요. 바로 불닭 과자입니다.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넣자마자 이제 매콤한 맛이 확 나는 게 근데 불닭볶음면보다는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매워서 도전을 못했던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번 그냥 가볍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별점은 3.5점! 불닭과자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한국 과자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몰랐었던 외국인 친구들에게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불닭과자를 먹어볼게요. 스프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네요. 넣자마자 매콤한 맛이 확 나면서 근데 불닭볶음면보단 덜 매워서 다 하셔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계속